이봐! 거기 서있 괴물 녀석! 그보다 당신 손에 죽으라고? 어림도 없지? 여기로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할 텐데. 안 돼! 난 끝났어! 막다른 길이군.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야옹아. 나한테서 떨어져! 지금 거기 딱 좋으니까 거기 있도록 해. 안 돼! 도와줘! 누구 없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 뭐야! 안 돼! 날 해치지 마! 어우, 아프진 않을 거야. 야! 고마워, 주키퍼. 하루치 일거리밖에 안 되지. 시도는 좋았지만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 네가 한 부대를 전멸시켰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계속 다시 올 거고 넌 우리의 힘을 당해낼 수 없어. 고양이야, 도망쳐! 널 두고 떠날 순 없어. 가! 이런! 전구가 다 떨어졌잖아! 좋아! 이거면 되겠어! 폭발해라! 안 돼! 주키퍼! 제발 무사해줘! 하하하하하하! 이제 주키퍼는 여기 없어! 안 돼! 주키퍼가 죽었어! 주키퍼가 진짜 죽었다! 맞아! 너희의 소중한 주키퍼는 이제 죽고 없다! 뭐? 그럴 리가? 그리고 주키퍼가 없는 이상 너희에게는 저항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지! 24시간 후에 지금까지 중 가장 강력한 공격을 할 거야! 너희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이상 우리의 전력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일 거다! 잘 가라, 괴물들아! 주키퍼가 죽었어! 전부 나 때문이야! 우린 망했어! 한마디 하고 싶은 사람 있어? 주키퍼는 최고의 친구야! 정말 대단했지! 우리를 지켜줬고 나를 지켜줬어! 셀 수도 없을 만큼 여러 번 말이야! 그는 동물원과 모든 동물들을 정말 정말 많이 사랑했어! 그리고 나도 주키퍼를 사랑해! 잘가 주키퍼! 나는 난 못하겠어! 너무 마음이 아파! 괜찮아질 거야! 아니야! 우린 친구를 잃었고 내일쯤이면 우리들도 다 죽게 될 거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순 없어! 주키퍼가 여기 있었다면 아마... 하지만 여기 없잖아! 아니야! 못 견디겠어! 내가 가서 보고 올게. 24시간이야! 지금쯤 그보다도 적게 남았겠지! 리더 없이 사는 건 힘들 거야! 새 리더가 필요해! 주키퍼의 뒤를 이을 리더 말이야! 모두들 죽게 내버려두지 않겠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해! 뭔가 있을 거야! KOB와 싸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같은 게 있을 텐데! 어디 있는 거지? 노력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우린 끝났어! 주키퍼가 있었다면! 이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어? 내가 판 구멍이 아닌데? 그리고 여기 이런 구멍이 있는 건 처음 봐! 이게 대체 뭐지? 수도요금 고지서, 세금 고지서? 코끼리 똥푸기 서비스? 아, 이런 건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소용없을지도 몰라. 나는 리더가 될 능력이 안 되나 봐. 어? 이 아래에 뭔가 있는데? 잠깐만. 이건 단서인 게 분명해.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줘야겠어. 개구리야, 내가 찾은 이 지도 좀 봐. 와우, 우연이네. 나도 뭔가 찾았어. 내 우리에 무슨 구멍 같은 게 있더라고. 비밀 통로 같은 게 아닐까? 그래, 그거 말이 된다.
혹시 주키퍼가 어떤... 얘들아, 여기 좀 봐. 이 발자국 주키퍼 발자국 맞지? 이것 좀 봐, 발자국이 갑자기 끊겼어. 여긴 주키퍼가 죽은 장소잖아. 그리고 내가 주키퍼의 모자를 찾은 곳이기도 해. 모자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데? 숨겨진 문이잖아. 개구리야, 이 우리에 있던 거랑 똑같아. 일기장에 있던 지도, 여기 지하터널 같은 게 있는 게 분명해. 너무 많이 내려가야 하는데? 내가 내려갈게. 나는 내 발로 착지할 수 있어. 우리가 K.O.B.에게 죽도록 내버려두고 떠날 셈이야? 아니, 시간 맞춰 돌아올게. 약속해. 주키퍼가 뭘 감춰놨는지 확인해봐야겠어. 그동안 우리가 놈들을 최대한 막고 있을게. 행운을 빌어, 고양이야. 주키퍼가 들어올 만한 크기인 것 같은데, 이걸 따라가야... 만약 네가 이걸 읽고 있다면 지하 지도를 찾았다는 뜻이겠지. 동물들에게 비밀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모르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KOB와 맞서 싸울 방법이 남아있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이 터널을 만들었어. 우리가 사라져야 할 때를 대비해서 말이야. 이곳을 쓸 일이 없기를 바랬는데, 만약 누군가 이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날이 온 모양이네. 발톱아, 너만 믿는다! 주키퍼! 살아있었구나! 간신히! 미안해! 그 폭발에서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최악의 상황이 닥치기 전에 여기로 몰래 내려왔어. 널 두고 올 생각은 아니었는데... K-O-B 놈들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주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았어. 그러면 우쭐해져서 경계를 늦출 테니까 말이야. 생각대로 되진 않았어. 몇 시간 내로 그놈들이 돌아와서 우리를 전부 죽일 거야. 뭐라고? 이런, 너희를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괜찮아, 네가 살아있잖아. 네가 우리를 구해주면 되잖아. 이 상태로는 안 돼. 다들 흩어져! 동물들도 오래 도망다니진 못할 거다! 안돼! 너무 일찍 왔어! 저 정도 규모의 군대를 상대할 순 없어! 좋은 생각 있어! 따라와! 고양이 너마저도 지하실에 대해서 몰랐다면 K.O.B가 눈치챘을 리가 없어!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어! 고양이야! 찾았다! 어? 주키퍼도 있잖아? 너 살아있었어? 다시 말하지만 간신히, 너희도 지하를 찾아냈구나. 맞아, KOB 놈들이 일찍 나타나는 바람에 숨을 곳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개구리랑 같이 여기로 온 거야. 좋아, 그놈들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몰라. 놈들이 우릴 찾을 수 없다면 우릴 죽일 수도 없겠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지하를 이용하면 돼. 기습 공격을 하는 거지. 하지만 난 아직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 준비가 되면 따라와. 우린 먼저 갈게. 지금이야. 금방 따라갈게. 개굴 개굴, 꼬마 개구리야, 어디 있니? 으악!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서프라이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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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기습 공격이었어. 이제 이놈들에게 끔찍한 깜짝 선물을 주자고. 거기 숨어있는 거 다 알아, 쬐끄만 괴물 녀석들아! 이리 나와! 놀아보자고! 이 녀석들이 다 사라졌을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지! 으아! 떨어져! 앗! 하! 결국엔 어쨌든 우리가 딱 원했던 자리에 모두 모였군. 그건 두고 봐야 알지! 이제 나와! 뭐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런 폭발에서 살아남았을 리가 없는데! 하하하하! 쓰레기 같은 K-O-B 녀석들! 다음번엔 더 잘해보라고! 네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여기 내가 잘 가지고 있었어! 움직여 대원들! 가가가! 블루모뱅 준비해! 바로 진압한다!
대장님, 저기! 야, 역겹군. 안쪽에는 괴물이 더 많이 있을 거야. 사냥 개시나 죄다 잡아 죽이도록 하지. 한 놈 잡았다! 하! 죽어라! 계속해! 이 괴물들에게 우리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도록! 넌 이제 죽은 목숨이다! 너무 쉽군. 통 안에 물고기를 잡는 것 같아. 이러지 마! 우리 그냥 가! 이제 가만히 있어. 안 돼!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내 친구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응? 방금 뭐지? 으응! 한 놈을 놓쳤군! 빨리 쫓아가! 알겠습니다! 어, 안 돼! 제발! 날 내버려둬! 흩어져! 괴물을 찾아! 알겠습니다! 날 잡지 말라고! 누가 아무나 날 좀 도와줘! 찾았다! 제법 빠른데 안 그래? 안 돼! 막다른 길이야! 올라가야 해! 빨리 올라가야 해! 넌 끝이야! 여기까지야! 난 끝났어! 어? 좋아! 개구리 녀석아! 죽을 준비나 해라! 뭐야? 야! 이 동물원은 내가 지킬 거야. 안돼! 안돼! 도와줘! 아! 이런 맙소사! 맛있는데? 안녕 꼬맹아. 이봐! 이리 돌아와! 안돼! 안돼! 날 놔줘! 이 괴물아! 제발 날 잡아먹지 마! 괴물! 어? 내가 방금 네 목숨을 구해줬는데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건 어때? 그러니까 날 잡아먹지 않겠다는 말이야? 당연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야. 이번엔 도망가지 마. 알았지? 하지만 너는 관리인이잖아. 네가 우리를 울타리 안에 가둬놓은 거 아니었어? 그건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한 거였지. 비명 소리가 이쪽에서 났다. 대원들, 다들 흩어져서 괴물을 찾아. 이런 꼬마야, 내가 저 녀석들을 붙잡고 있을 테니까 너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 잠깐만, 관리인! 그렇게 몬스터를 잡고 싶나? 하! 자, 나 여기 있다! 저 녀석, 크게 좀 보세요! 클수록 죽이기 쉬운 법이지! 날려버려! 관리인! 오, 이런! 더 도망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너 살아있었어?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런 줄 알았어. 하지만 관리인이 날 구해줬어. 저 비열한 외부인들이 나한테 충격을 줘서 쓰러졌었는데 관리인이 나를 간호해줘서 다시 살아났어. 이러지 마! 우리 그냥! 됐다. 이제 괜찮아, 작은 토끼야. 곧 멀쩡해질 거야. 요점만 말하면 관리인은 진짜 영웅이야. 그러니까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해선 안 돼. 자, 올레타! 관리인!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약속해! 그게 최선이야! 전원 불차지! 너는 터프 한 척 못하겠지, 안 그래? 물러서! 기계로 데려간다. 이 괴물들을 전부 제자리로 돌려보낼 시간이야. 저기 있다! 움직여! 기회가 날아가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하죠? 동물이 아니라 괴물이겠지. 그놈들은 신경 쓰지 마. 문이 자동으로 잠기게 해두었으니까. 열쇠가 없으면 그놈들은 들어올 수 없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관리인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나도 여기까지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 잠깐! 안 돼! 제발! 안 돼! 기회를
놓쳤어. 문을 절대 열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단정 짓지 마. 너희가 모여줄 줄 알았어. 네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관리인이 위험에 빠졌다면 우리가 도와야지. 원래는 이것들을 지키고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이걸 사용해야 할 시간인 것 같네. 와! 열렸다! 정말 대단해! 자, 시간이 별로 없어. 서둘러야 돼. 다 같이 가서 관리인을 구하자. 잠깐 기다려.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힘이 너무 약해. 하지만 우리 에너지를 합치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야. 그걸 어떻게 아는데? 우리는 챔피언이 필요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여기가 어디야? 움직일 수가 없잖아! 대원, 그거 켜! 좋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아니야. 이런, 이거 매뉴얼은 어디 있는 거야? 너 괜찮겠어? 이라, 지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방금 그거 뭐죠? 물이 잠긴 줄 알았는데! 잊어버려! 지금이 아니면 안 돼! 거기! 그거 켜! 당장! 안 돼! 저놈들이 기계를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아내면 동물들이 다 죽을 거야! 너무 늦기 전에 저 녀석들을 막아야 해! 이런 일까지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받진 않았는데! 됐어요! 했습니다! 작동됐다! 자네의 희생을 기억하도록 하지! 이제 이 악몽을 영원히 끝내주지! 으악! 우리가 이 동물원을 끝까지 지킬 거야! 그리고 너는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야! 이제 얌전히 있어! 잠깐! 잠깐! 안 돼! 괴물들! 이 모터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 아니, 아니, 절대 아니지! 너희는 절대 우리들을 막을 수 없다! 저게 도대체 뭐지? 안 돼! 이대로 뒀다간 저놈들이 동물원 전체를 파괴하고 말 거야! 모두를 구해야 해! 예! K.O.B. 안 돼! 놈들이 돌아왔잖아! 블루모타의 파수꾼들! 우리가 다 없애버린 줄 알았는데! 이건 좋지 않아! 적의 수가 너무 많아! 이봐 대원들! 흩어져! 할 수 있는 한 많은 샘플들을 모아와! 대장의 말 들었지? 움직여! 예! 알겠습니다! 저 여자가 대장인 것 같고 지금 혼자 있군. 지금 이 저 여자를 해치워서 상황을 끝내버릴 기회야! 이런! 안 돼! 누군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잖아! 일단 저쪽이 먼저야! 친구를 구해야 해! 최우선 타겟 발견. 전대원들 사살하나. 당장 사살해! 제발 누가 좀 도와줘! 너는 하나뿐이고 우리는 둘이야, 이 고양이 괴물아. 확률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어? 어? 안 돼! 안 돼! 으아! 하지마! 엄마소사! 내 친구를 괴롭히면 이렇게 되는 거야. 관리인! 와줬구나! 안 돼! 코끼리 우리로 갔어! 도와줘야 해!
절대 안 돼! 너무 위험한 일이야! 아쿠아리움에 가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어! 살아남은 친구들에게 거기서 만나자고 전해줘! 가! 알았어! 행운을 빌어, 관리인! 고마워! 운이 필요할 것 같거든! 고작 이 정도냐? 내 실력이 어때, 코끼리? 뭐야? 어떻게 한 거지? 지난번에 우리가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를 받았지. 난 네가 무섭지 않아. 네가 어떻게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어, 관리. 아니, 넌 아무것도 몰라. 불경! 정말 날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혼자서는 아니지. 하지만 팀원이 더 있거든. 뭐? 이런 젠장! 저녁 시간이야. 맛있게 먹어. 다른 친구들을 확인하러 가야겠어. 잠깐, 저게 뭐지? 에이전트 위더, 응답하라! 페이드 박사다! 반복한다, 위더! 응답하라! 보고하라고! 어허라, 관리인이었군? 그러니까, 내 최고의 에이전트를 죽이는데 성공하셨나 보군. 그렇지? 뭐, 상관없어. 여기에 온 목적은 이미 달성했으니. 목적을 달성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안 돼! 맹세컨대 내 친구들을 해치기라도 하면! 그래, 화난 거 알겠어. 그럴만하지. 보다시피 네가 한눈 팔고 있는 사이 필요한 샘플 다 얻었어. 무슨 이유에선지 이 녀석들이 같은 곳에 다 같이 모여있더라고. 정말 끔찍한 아이디어지. 보호자가 구해주지도 못하게 돼서 안 됐어. 이런, 전부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내 친구들이 다 붙잡혔잖아! 어떻게 해야 하지? 아쿠아리움은 안에서 잠겼고 놈들이 지키고 있을 테니 곧장 아쿠아리움으로 쳐들어갈 수도 없는데! 아니야, 할 수 있으려나? 이건 좋지 않아! 짐을 싸기 시작했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걸까? 좋은 것은 아니겠지. 그건 확실해. 관리인이 빨리 와야 할 텐데. 아니면 안 오면 우린 끝이야! 헬리콥터가 지붕에 대기하고 있어. 샘플들 실어. 실험을 해야 하니까. 샘플이 죽든 살든 무조건 본부로 데려간다. 알겠습니다. 관리인! 역시 와줬구나. 내 친구들을 잡아가게 그냥 둘 순 없지. 너희를 구할 거야. 전부 다! 이렇게 어리석은 관리인을 봤나. 이렇게 부질없는 노력을 하다. 아, 한 가지 말해주자면 저 상자들은 전부 방탄이야. 애쓰는 건 자유지만 네 친구들을 구할 방법은 없어. 두고 보면 알겠지. 들어와, 얘들아. 해냈어! 우린 자유야! 뭐야, 말도 안 돼. 쏴! 전부 쏴버려! 이제 대장 네 차례야! 그렇게는 안 되지, 관리인! 안 돼! 그 애를 놔줘! 내 태원들을 죽이고 내 샘플들을 대부분 풀어줘버렸지만 그렇다고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지. 이 녀석은 내가 데려간다! 이리 오지 못해! 관리인! 내가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냥 샘플 하나일 뿐이잖아! 안 그래, 관리인? 지금 그 관리인이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앤 샘플이 아니야! 내 친구야! 그리고 이 동물원의 모든 동물들을 지키는 게 관리인으로서의 내 임무야! 예외는 없어! 네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 네가 왜 그렇게 됐는지! 나랑 같이 가는 건 어때? 우리 같이 답을 찾아보자고! 난 절대 네 말 안 믿어!
넌 나와 내 친구들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싶은 것뿐이잖아. 하나 알려주지 박사, 너랑 함께할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 말은 거절로 받아들여야겠군. 그렇다면 좋아, 좋을 대로 해. 관리, 도와줘. 당장 돌아와. 너무 늦었어. 난 지붕으로 간다. 네 꼬마 친구는 나랑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네가 이 녀석을 구할 방법은 없어. 안 돼, 틈이 너무 넓어. 미안해 친구, 내가 널 구하지 못했어. 관리, 난 괜찮아. 날 구하려고 애써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알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 얘들아. 완벽해. 고마워 고양이야. 자, 이제 네 차례다. 이거 꽤 즐겁겠는걸. 안돼, 물러서. 가까이 오지마. 이봐! 잠깐, 안돼! 저 여잔 이제 물고기 밥이 된 것 같은데? 좀 더 착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겠지. 얘들아, 너희가 동물원을 구했어! 과인, 네가 동물원을 구한 거야. 고마워 얘들아, 너희만큼 좋은 친구는 없을 거야. 동물원에서 일하는 건 늘 즐거웠지. 사랑하는 동물들을 돌보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말이야. 야호! 야호! 내 차례야, 내 차례! 왠지 모르게 공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 그래, 개구리들은 친구들이 있지, 고양이들은 가족도 있고 자기 무리도 있어. 하지만 나는 아무도 없어. 누가 옆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지. 동물들은 아주 오랫동안 가족처럼 느껴졌어. 하지만 난 더 많은 걸 원해. 좀 더 나와 비슷한 존재, 인간도 동물도 아닌 존재, 나만의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존재. 이 기계가 입력하는 대로 블루모타에 보내는 게 가능하다면 여기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할지도 모르지. 이 차원간 여행은 나한테도 처음이지만 시도는 해봐야겠어. 좋아, 믿져야 본전이다. 무슨 일이지? 여긴 블루모타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내가 널 여기로 데려왔어. 네가? 내 마지막 기억은 블루모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내 눈앞에 이렇게나 엄청나게 잘생긴 사람이 있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마주하고 있지. 네 이름을 알려줄 수 있겠어? 내 이름은 줄리아야. 줄리아, 내가 여지껏 들어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야. 줄리아. 아, 그리고 내 아들이야. 아들이라고? 이것 좀 봐, 새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건 너무나 멋진 일이야. 늘 아들이 있었으면 했는데. 줄리아, 너무 완벽해. 너희가 여기 와서 정말 기뻐. 믿을 수가 없군. 몇 분 사이에 외톨이에서 내 평생의 사랑을 만나게 되더니. 자, 우리가 살 새 집을 보여줄게. 동물원이야. 얘들은 고양이들이야. 그 못된 K-O-B 놈들만 아니라면 굉장히 친절한 녀석들이지. K-O-B? K-O-B가 뭐야? 그게 동물원에 쳐들어오는 아주 나쁜 녀석들이 있어. 어떤 단체인데. 방금 뭐였지? 너네 우리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저거 혹시 인간인가? 이 자식, 내가 널 끝장내주마. 지금 당장! 뭐지? 우리 아가야! 너같이 더러운 인간들은 내 아침 식사거리밖에 안 돼! 너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네 아들이라고? 이런... 주키퍼... 정말 미안해.
그게 나는 동물원에 쳐들어온 다른 인간인 줄 알았어. 여보, 자기가 여기를 사랑하는 걸 잘 알지만 이곳이 아이에게 안전한 곳 같진 않아. 하지만 여기는 내 집이야. 동물들은 날 필요로 해. 미안해. 하지만 동물들과 우리 중에 선택해. 나에겐 아이의 안전이 먼저야.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다른 살 곳을 찾아야겠어. 잠깐만, 슈케퍼, 미안해. 함께 일하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먼씨, 맞죠? 먼씨는 저희 아버지죠. 휴라고 불러주세요, 휴먼. 그래요, 여기다 서명하세요, 휴먼씨. 이제 이 집은 당신 겁니다. 새 집을 마음껏 즐기시지, 주키퍼. 이걸 성공시키면 KOB에서 나를 분명 대장으로 진급시켜줄 거야. 타겟이 계획대로 집에 들어갔다. 작전은 오늘 밤 수행한다. 이거 완전히 새 건데 이렇게 빨리 멈추면 안 되는데. 아들, 그거 내려놔. 전기는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네가 다치면 안 되잖니. 그렇지? 잠깐, 아직 안 돼. 잠깐, 그러면 안 돼. 이야! 이제 다 됐다. 여기다 잠깐 식혀놔야지. 아들,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내 파이가. 오늘 하루 종일 사고를 치는구나, 에? 타임아웃이야. 이미 저녁을 먹은 것 같으니 당장 침대로 가서 자! 목표물 발견. 뭐였지? 소리가 꼭... 어, 이런... 애를 확인해봐야 해! 당장! 내 아기! 내 아기는 안 돼! 에너지 빔이 보여! 애가 저기 있는 게 분명해! 애를 다시 동물원으로 데려간 것 같아! 여보, 우리 당장 돌아가야 해! 빨리! 얼마든지 울어라. 네 엄마와 아빠는 너 찾으러 안 와. 만약 온다면 전부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버릴 거야. 잠깐! 저거 주키퍼의 아들 아니야? 납치됐잖아! 내가 구해야겠어. 그 정도의 빚은 졌지. 잠시나마 지구에 머무른 게 즐거웠길 바란다. 너는 기억도 못하겠지만 이동하는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면 어디 외계 고아원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지. 내가 지켜보는 이상 그렇게 안 될걸. 어? 이봐 꼬맹아, 네가 날 믿기 힘들다는 건 알지만 지금은 내가 너의 유일한 희망이야. 좋아, 이제 몸을 낮추고 숨어서. 이봐, 어디 가는 거야? 이 안에 있을 거야. 아들! 아들! 어디 있니? 주키퍼, 너야? 우리 여기 있어! 안전해! 아, 세상에, 내 아기가 무사하다니 정말 다행이야. 저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 이 괴물 같은 놈, 내 아들 건드리지 마! 이리 와! 내가 직접 상대해 주지! 안 돼! 안 돼! 들어갈 수가 없어! 여보, 이제 어떻게 해? 모르겠어. 아들, 뛰어! 할 수 있는 한 빨리 기어서 그놈한테서 도망쳐! 도망가려고 노력하는 게 귀엽기는 한데 슬슬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막다른 길이라.
세상에, 친구, 아까 화내서 미안해. 아들, 다시는 널 눈밖에 두지 않을게. 아까 아기를 놀라게 하긴 했지만 그건 그냥 내가 오해한 거였어. 네가 아이를 구했어. 아까는 정말 미안해.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야. 자,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아니야, 여보. 동물원이 우리 집이야. 정말? 정말이지. 사랑하는 개구리들아, 너희와 보낸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 나를 절대로 잊지 마. 너희를 떠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말로는 설명이 안 돼. 잘 있어, 동물원. 동물원을 지킬 수 있어 영광이었고 정말 기뻤어. 주키퍼,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그냥... 나 떠나. 여행을 떠나는 거야? 아니, 완전히 떠난다고. 뭐라고? 영원히 떠나는 거야? 왜? 우릴 떠나면 안 돼. 아니, 난 떠날 거야. 저리 비켜. 안 돼, 떠나게 두지 않을 거야. 당장 비키라고 했지! 이 덩치만 크고 멍청한 동물 같으니라고! 난 더 이상 너희를 지키고 싶지 않아! 알겠어? 알겠어... 잘 있어, 모두들. 왜 저렇게 그냥 떠나버리는 거지? 그것도 한밤중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맙소사,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해? 개구리야, 주키퍼가 떠났어.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렸어.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래. 돌아오지 않는다니. 안 돼, 그럼 누가 우리를 돌봐줘? K.O.B.로부터 우리를 누가 지켜주고 우리 화장실은 누가 치워줘? 나도 잘 모르겠어, 개구리야. 뭔가 수상해. 주키퍼는 우리를 사랑하잖아. 그냥 그렇게 떠날 리가 없어. 이 일에 대해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 가자. 문이 잠겼어. 내가 해결할게. 걱정 마. 이럴 수가. 그럴 줄 알았어. 여기 뭔가 완전히 잘못됐어. 서둘러서 떠난 것 같아. 왜 그렇게 여기서 황급히 나가려고 한 걸까? 전혀 모르겠어. 잠깐! 이것 봐! 날 따라오지 말라고? 이러면 따라가 봐야겠지? 안 그래? 주키퍼가 위험에 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떠난 게 아닐 수도 있어. 누가 그를 데려간 것일지도 몰라. 적어도 그 애들을 기억할 만한 건 남아있구나. 일어나서 내가 간 걸 알아차리면 날 싫어하게 되겠지. 내가 그 애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절대 모를 거야. 와우, 그렇게 추억여행을 하고 있다니 사랑스럽기 짝이 없군. 그래, 귀엽기 짝이 없어. 눈물이 나려고 하는군. 조용히 해, 너희 둘. 이것 봐라, 주키퍼 아니야. 사실 우리가 널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계약은 계약이잖아, 안 그래? 결국 네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거지. 약속은 지키는 게 좋을 거다, 이 교활한 자식아! 그래, K.O.B.는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아. 걱정 말라고. 다 닿지는 못하고 갔나 보군. 뭔가가 꼈나 봐. 이런! 잠깐만! 이게 뭐지? 주키퍼, 이번이 내 마지막 제안이다! 나와 대원들은 너희 동물원의 마지막으로 가장 큰 공격을 하려고 준비 중이야! 너희를 원래 있었던 행성으로 돌려보낼 생각도 없지! 니놈과 니놈이 동물이라고 부르는 그 괴물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하지만 거래를 할 의사도 있어! 동물원을 떠나서 우리에게 항복해! 그러면 다시는 동물원에 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K.O.B. 대장 서명? 그 애들과 함께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이제 다 추억이 돼버렸군. 저 멍청한 K.O.B. 녀석들을 물고기 밥으로 줄 때도 있었고.
인간을 내 먹이로 삼을 때도 있었지. 안 돼! 날 놔줘! 제발! 잃어버리기 전엔 좋은 시절이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더니 이제 저놈이 방해가 되지 않으니 우리의 가장 큰 공격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겠어! 절대 지지 않을 거다! 하지만 대장님, 저 녀석과 거래를 했는데요. 맞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거래 조건은... 나도 거래 조건이 뭐였는지는 잘 알아! 따라와! 그놈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리기 전에 동물원에 도착해야 해! 역시 무슨 일이 일어났을 줄 알았어! 이 말은 KOB가 주키퍼를 어딘가에 숨겨놨다는 말이잖아. 우리가 주키퍼를 찾아야만 해. 어? 주키퍼가 오는 소리일까? 이봐! 너 누구야? 오, 안 돼! 하지만! 하지만 너희는 우리를 공격하면 안 되잖아! 주키퍼가 그래서 떠난 건데! 그래, 거짓말한 거지! 저놈을 잡아! 개구리야, 너는 가서 주키퍼를 찾아! 내가 저놈들을 유인할게! 하지만... 어서 가! 난 널 믿어! 안 돼! 일어나! 일어나라고!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뭐야? 저게 대체 뭐냐고? 네 소중한 동물원의 지금 상태지. 인상적이지 않나? 우린 거래를 했잖아! 이런 어쩌나 안타깝게 됐군. 화날 만도 하지. 나라도 그럴 거야. 하지만 지금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하하하하! 당장 이리 와! 저놈을 지켜봐! 잠깐, 지금이 기회야. 잡았다! 여기서 당장 빠져나가야겠어! 저 녀석이 먼저 계약을 깼으니 나도 조건을 지킬 필요가 없지! 금방 갈게! 걱정하지마! 좋아! 자, 이제 어떻게 나가야 할지 한번 보자! 완벽해! 이 기계가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군! 이얍! 이제 여기서 어떻게 들키지 않고 빠져나가지? 이거야! 변장을 해야겠어! 어이, 동료들! 잠깐 쉬고 있었어! 너희들 말이야, 저놈을 잠깐 봐줄래? 당장 쏴! 와우,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어! 이얍! 내가 타고 온 벤이 있군. 그렇지만 내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 아무래도 뛰는 게 최선일 것 같군. 하지만 여기서 동물원까지 어떻게 가야 하지? 저쪽이군. 내가 최대한 빨리 갈게, 얘들아! 그놈들이 너희들을 해치게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여기서 빠져나가면 주키퍼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하하! 어디를 가려고! 시도는 좋았다, 이 개구리 괴물아! 하지만 넌 나랑 같이 가야만 해! 도와줘! 누가 나 좀 도와줘! 나 빼고 이미 파티를 시작한 모양이군! 이 외계 생물 중 두 놈밖에 잡지 못했지만 시작하기엔 충분하지! 네 놈 먼저 가는 게 어때? 싫어! 싫어! 제발 이러지 마! 주키퍼가 우리를 지키러 돌아올 거야! 주키퍼는 항상 그랬으니까! 나라면 그렇게 확신하지 않을 텐데! 다음번에 그 놈을 만났을 때는 네 놈들 전부 블루모터에 있을 거다! 스위치 올려! 작별 인사나 하시지! 그렇게는 안 되지! 내가 말했지! 대원들! 저놈 잡아! 장구가 나갔어! 저기 가서 하나! 아직 하나 남았어! 간다!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날 없앨 수 있을 줄 알았나? 난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그리고 앞으론 절대 내 동물원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 그래! 화내니 아주 귀엽구만! 내가 너라면 내 앞에서 비키겠어! 하! 그 조그만 장난감총으로 내 블룸 캐논의 상대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나! 내가 너라면 도망가겠어! 주키퍼! 도망쳐!
멍청한 녀석! 네가 내 다른 대원들을 쓰러뜨렸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상대도 안 될 거다! 잠깐! 나한테 이거 있어! 멍청한 개구리 같으니라고! 그런 총으로는 내 총의 상대가! 난 빔을 쓰려는 거 아닌데! 아들! 그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들! 니놈들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 내가 니놈들을 전부 파멸시킬 거야! 너희 말이 맞았어! 너희들을 위험에 처하게 해서 미안해! 우리를 위해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한 거잖아! 그랬지! 하지만 지금부터는 KOB랑은 절대 어떤 거래도 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고양이야! 야옹아! 어디 있니? 너 때문에 무서워지려고 해! 숨어있는 거야! 고양이가 사라졌어! 안 돼! 들어봐, 난 내 동물들을 모두 사랑해. 안 그러면 죽기포라고 할 수 없겠지, 안 그래? 나는 코끼리들의 영리함과 힘을 존경해. 그 녀석들은 굉장한 녀석들이야. 토끼들은 에너지가 넘치지. 그 애들과 함께 있으면 지루할 틈이 없어. 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모두들 눈치챘겠지만 바로 고양이야. 안녕 얘야, 같이 산책할래? 고양이는 내 가장 친한 친구야. 그 애는 의리 있고 영리하지. 앉아! 잘했어. 잘자 야옹아. 잘자. 하지만 고양이는 이제 없어. 어디 있는 거지? 이럴 리가 없어. 그 애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는데. 야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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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거기 들어간 거야? 잠깐 대답하지 마! 내가 꺼내줄게! 헤엄쳐서 올라와! 내가 잡아줄게! 야옹아 안 돼! 계속 헤엄쳐야 해! 죽으면 안 돼! 안 돼! 내가 고양이를 구하지 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한마디 할 사람 있어? 내가 할게! 고양이는 함께 있으면 늘 즐거운 친구였어. KOB 놈들을 해치울 때도, 말뚝박기를 할 때도 우리 모두 그 애가 정말 그리울 거야. 나도 그렇고 다른 고양이들도 그렇고 주키퍼도 엄청 그리워할 것 같네. 못하겠어. 집으로 가야겠어. 이런 상태가 영 안 좋네. 시간을 좀 주자. 그러면 도움이 될 거야. 슬픔의 단계를 거쳐가도록 놔두자. 모르겠어. 조만간 주키퍼를 도와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이상하네. 이쯤이면 점심을 먹고 저녁도 먹었어야 할 시간인데. 이봐, 오늘 주키퍼 봤어? 나한테 오늘 밥을 안 줬어. 나도 못 먹었어. 어디 갔을까? 오, 이런. 나 알 것 같아. 야옹아, 야옹아, 야옹, 야옹. 이런, 너무 슬픈데. 그래, 확실히 도움이 필요해 보이네. 고양이야, 너니? 아니야, 나야. 나 개구리야. 주키퍼, 너는 도움이 필요해. 고양이랑 놀던 게 그리우면 내가 도와줄까? 봤지? 네가 던지면 내가 잡아올게. 좋아. 그래, 내가 도망칠 테니까 네가 잡으러 오는 건 어때? 아니야, 너무 고통스러워. 개구리야,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고양이 같은 친구는 앞으로 없을 거야. 너랑도 얼마든지 놀 수는 있지만 내 마음속의 구멍은 영영 채워지지 않을 거라고. 맙소사, 잘한다. 더 좋은 생각 있어? 있긴 있어. 주키퍼 데리고 산책이나 갔다 와. 내가 뭔가를 좀 만들게.
이론, 이리 와. 바깥 공이나 좀 쐬자.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나 볼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당연히 사랑하지. 하지만 고양이는 나한테 특별했어. 그 애는 멋진 고양이였지. 널 비난하지 않아. 하지만 언젠가는 이겨내야 해. 싫어! 안 그럴 거야! 절대 그 애를 잊을 수 없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고양이야! 내가 다시 갈게! 주키퍼! 잠깐 멈춰! 짜잔! 이건... 이건... 멋져! 굉장해! 대단해! 안 돼! 안 돼! 꼭 고양이를 다시 잃을 것 같아! 너의 곁에 있을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고양이야, 내 말이 들리면 뭐라도 사인을 줘! 너, 그 애를 먹은 건 아니겠지? 뭐, 그 애가 가버렸다니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네 말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 애는 물에 빠져 죽었어. 그 애가 헤엄쳐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속에는 너밖에 없었잖아. 어떻게? 이건 폐요비 소리 같은데. 부정적인 에너지를 해소하는데 나쁜 놈들을 잡아먹는 것만한 일이 없지. 이게 뭐지? 있다면 우리가 너희의 소중한 고양이를 인질로 데리고 있기 때문이겠지. 고양이야! 인질이라고? 그래, 인질! 고양이가 죽었다고 생각했겠지, 안 그래? 사실 죽지 않았어. 내가 네 소중한 고양이를 쫓아갔지. 그 녀석을 물고기 밥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야. 날 내버려 둬! 산채로는 안 되지. 수용하는 법을 알길 바란다. 안 돼! 원래는 그냥 익사시키기만 할 생각이었어. 하! 내 볼일은 끝났군. 고양이야! 이런! 네가 오는 걸 보고 네가 갈 때까지 숨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네가 쓰러진 고양이를 보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고 이 고양이는 살아있는 편이 더 가치 있을 것 같다는 걸 깨달았어. CPR을 좀 했더니 나아지더군. 이제 이 녀석은 우리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는 마. 다시 돌려줄 테니까. 주키퍼, 네 놈이 우리한테 항복한다면 말이지. 뭐? 한 시간을 주겠다. 그 안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고양이는 다시 물에 빠지게 될 거야. 누가 나 좀 도와줘. 고양이를 되찾아와야 해. 우리가 도와줄게. 혼자 갔는데 그 놈들이 널 데려가면 우린 다 끝이야. 물을 걸고 몇 시간만 버티면 괜찮을 거야. 이건 나 혼자 해야 하는 일이야. 하지만 동물원을 벗어나지 마! 고양이를 데리고 돌아올게! 신분증 있으십니까? 그래! 여기 있다! 빨리 누구든 고양이를 잡아둔 곳으로 날 안내하는 게 좋을 거다! 너! 그 애는 어디 있지? 고양이 말이야? 고양이는 대장과 함께 있어! 뒤쪽 방향! 맹세할게! 고맙군! 너를 살려주지! 정말이야? 아니! 주키퍼, 날 구하러 온 거야? 물론이지! 어우, 눈물겨운 가족 상봉이로군. 얘를 풀어줘, 당장! 네가 항복하면 풀어준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만둬! 주키퍼를 해치지 마! 입 다물어, 이 괴물아! 이봐! 넌 이미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이렇게 쓰러져버렸지. 이만 포기하는 게 어때? 주키퍼를 놔줘! 이야! 개구리야, 코끼리야! 너희가 날 구했구나! 우리가 다 같이 고양이를 구한 거야. 고양이야, 돌아왔구나! 네가 없으니 삶이 예전 같지 않았어. 나도 네가 보고 싶었어. 앞으로 절대 너희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침입자 경보, 침입자 경보. 침입자라고? 완벽해.
마침 간식이 생각났는데. 내 저녁 식사가 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여기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으아! 날 미끼로 사용한 거였어! 정말 너무해! 도망갈 테면 가봐! 탈출은 꿈도 꾸지 마! 역시 내 손바닥 아니지? 다음엔 운이 더 따르길 바래! 기계에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에너지가 붉은색이면 큰일이 생긴 건데 아이들이 잘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어! 영화! 영화! 지금 안에 있어! 주키퍼! 방금 폭탄 터진 거 너도 느꼈어? 응, 너 괜찮아! 기분이 약간 묘하긴 했는데 이제 괜찮아졌어! 어? 맙소사, 너 아기가 됐어! 아기 고양이라니? 아까 그 에너지를 받아서 변신했다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찾아봐야겠어! 코끼리! 코끼리야! 주키퍼! 도와줘! 에? 야옹이는 왜 저렇게 된 거야? 나도 몰라!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 이봐! 에너지를 떨쳐내야 돼! 몸을 마구 흔들어봐! 몸을 흔들! 흥! 위로! 안 돼! 코끼리야! 말할 수 있겠어? 나는 말한다! 이럴 수가! 도움이 1도 안 되네! 너희 둘만 해주면 되겠지. 어쩌면. 얘들아, 주키퍼 도와줘.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 지금 친구들이 모두 아기로 변한 거야? 다음은 내 차례인가? 빨리 떨쳐내, 개구리야. 안간힘을 써도 안 돼. 안 된다고. 홀짝 홀짝. 안 돼. 모두 아기가 돼버렸어. 점프! 홀짝! 근데 안아줄 발이 모자라네. 그래, 분명 기계 어딘가가 고장난 것 같아. 확 뜯어 고쳐야겠어. 니들은 너무 작아서 누가 지켜줘야 하니까 내 옆에 항상 붙어 있어야 돼. 내 말 이해했지? 알아들은 걸로 알겠어. 이봐! 안녕, 주키퍼! 그리고 동물원의 동물들! 아기 고양이, 아기 코끼리! 그리고 올챙이라고 해야 하나? 당신 누구야? 네가 생각한 것보다 나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았지? 새 꼬마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이거 네가 한 짓이지? 나 말고 누가 있겠어? 정말 식은 죽 먹기였지. 내가 기계의 기능을 공간의 균열을 만드는 것에서 시간의 균열을 만드는 것으로 바꿔놨어. 넌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에게 시간을 좀 더 주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어. 네가 나를 이렇게 계속 막지 못하면 네 친구들은 영원히 아기로 남게 될 거야. 뭐라고? 아기를 돌보는 일에 익숙해지길 바래, 주키퍼. 너희들이 영원히 아기로 살지 않도록 구해줄게. 약속할 수 있어. 모두 기계가 있는 곳으로 가자. 내가 고칠 수 있어. 다들 어디로 간 거지? 안 돼. 이럴 수가. 코끼리, 이리로 돌아와. 너를 위한 일이야. 히히, 나 잡아봐라. 주키퍼에게로 돌아오렴, 꼬마 코끼리야. 나 잡아봐라. 나 잡아보라고. 다시 어른 코끼리로 돌아오면 네가 어지럽힌 건 다 치워. 잡았다, 이 녀석. 잠깐만 기다려. 그래, 바로 이거야. 골치 아픈 일이 계속 생길 것 같군. 널 이렇게 바로 잡은 건 운이 좋아서였어. 이제 다시 도망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난 아기에게 목줄을 쓰는 사람들을 비난했었지. 하지만 이젠 충분히 이해가 돼. 여기 그대로 있어. 알겠어? 남아, 여기. 귀여운 꼬마 악당이로군. 이제 야옹이를 찾으러 가봐야겠어. 왠지 느낌이 안 좋아. 고양이야, 내가 간다! 안녕, 주키퍼. 나 무서워. 내가 잡아줄게! 널 내가 지금 어떻게 잡을 것 같니? 좋아, 내가 기어 올라가지. 그치만 널 잡게 되면 네가 내려올 걸 하고 후회하게 될 거야. 으아!
안 돼! 보기보다 무게가 나가는 걸. 다시 하자. 안 돼, 그럼 안 돼. 너는 날 따라와야 돼. 이제 됐다. 두 녀석은 잡았고, 이젠 개구리를 찾아야지. 개구리야, 어디에 있든 간에 꼼짝 말고 있으면 내가 데리러 갈게. 어디로 간 거지? 아니야, 안 돼. 어우, 안 돼. 제발, 거기까지 가다니. 맙소사, 꼬마 개구리야, 어서 이리로 돌아와. 수영 시간. 당장 돌아오라고 했다. 괜찮아, 꼬마야. 난 그저 널 도와주고 싶은데. 안녕, 물고기야. 개구리야, 너 물고기 밥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런 게 아니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여기로 돌아오렴. 홀짝. 오, 이런.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물고기,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녀석을 놓쳤어. 난 물고기 친구. 너희 둘 다 물고기야? 아, 그래. 다행히 잘 해결된 것 같군. 얌전히 있어. 내가 너희 둘 다 구해줄게. 넌 일단 꼼짝 말고 여기 있어. 너희들은 이제 모두 안전해. 그러니 안심하고 기계를 고쳐볼게. 어? 무슨 일이지? 날 위해 꼬맹이들을 모아줘서 고마워. 네 덕분에 내 일이 훨씬 수월해졌군. 지금 당장 꼬마들에게선 떨어져! 우리가 너도 손에 넣으려고 했었지. 짐작했겠지만 모두 나약하고 무기력한 아기로 바꾸려고 한 거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넌 면역력이 있는지 안 먹히더라고. 설마 이 힘없고 작은 동물들을 마구 해치려는 건 아니겠지? 아니, 당연히 그래야지. 만약 내가 너라면 빌었을 텐데 말이야.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는 알 수 없지만 꼬마들이 아마 감당하기엔 힘들 거야. 야! 나한테서 떨어져! 아기들이든 뭐든 상관없어! 이 꼬마 괴물들 모두 파멸시켜주겠어! 그래, 맞아! 이 꼬맹이 괴물들이 너 하나쯤 상대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지, 안 그래? 나도 끼워줘! 정말 똑똑한 아기들이야, 대단해! 우린 영리해! 아무리 그래도 원래대로가 더 좋으니까 빨리 기계를 고치는 게 좋겠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쳤어. 모두들 시작해. 올라간다. 그래도 기저귀를 갈지 않은 걸 하늘에 감사해야지.